안녕하십니까. 이승만 학당의 교장 이영훈입니다. 이승만 TV는 하루하루 전개되는 정치적 이슈와는 거리를 두고자 합니다. 그 대신 역사 전문 교양 채널로서 발전해 가고자 합니다. 그러한 설립의 취지에 따라서 역사 문제에 관한 한 역사 교육이라든가 정치가의 역사적 발언이라든가 정당 간의 역사적 인식의 차이 등에 대해서는 이승만 TV에서 적절하게 그것을 소개하고 비평하는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제가 주 1회 정도 예정하고 있는 이영훈 칼럼도 바로 그러한 취지에서 역사 문제에 관한 현실적 이슈를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첫 회의 주제는 건국 70주년의 실종이 되겠습니다. 건국 70주년이 사라졌습니다. 아직 한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서 확인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여러 가지 알아본 결과 사라진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전제 위에서 이 칼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요, 독립 1주년 기념 포스터입니다. 1949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독립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두달 전부터 정부는 독립 1주년 기념 행사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국민 포스터를 모집했습니다. 바로 이 포스터가 그때 당선된 작품입니다. 독립 1주년 포스터였고 했습니다. 당시는 8월 15일을 독립기념일이라 했는데요. 이것은 그 다음 달 49년 9월 달에 국회에서 국경일에 관한 4대 국경일에 관한 법이 통과하면서 광복절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요, 10년이 지난 195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우표입니다. 다음에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후 10주년, 20주년, 30주년, 40주년, 50주년, 60주년을 맞이해서 정부는 이 기념 우표를 계속 발행해 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10주년을 기념하는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소개는 안 드립니다만은 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이 이루어질 때 그때도 기념 우표가 발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정부 수립이라고 한 것은 당시 사람들의 어느 관행에서 건국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정부 수립과 건국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의 역사적 재사료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입담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수립 10주년 행사는 매우 거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나라가 만들어진 지 10년이다. 그 감격을 이 행사에 담았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요, 건국 10주년을 기념하는 서울 시내의 꽃 전차입니다. 정부의 13개 부처가 다 꽃, 전차 하나하나에 꽃 장식을 한 다음에, 나름대로, 구호를 붙였습니다. 이꽃 전차는 건국 제10주년 기념하에서 8.15의 감격으로,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와 같은 구호를 달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요, 건국 10주년을 기념하는 3군의 행렬입니다. 아마 세종대로하고 짐작이 되는데요, 이 세종로를 우리나라의 3군이 보무도 당당하게 행진을 하는 그와 같은 3군의 기념 행렬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이승만 학당이 위치하고 있는 이 남산 그 꼭대기에는 그날 밤에 불꽃놀이가
성대하게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전국에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된 그날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한 15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건국동이라 했는데요. 바로 이 전국의 건국동이 한 150명을 이승만 대통령은 경무대로 초청해서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는 정부 수립, 건국 제10주년을 기념하는 화보라든가 여러 가지 책자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통은 그 10년 뒤인 건국 20주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은 정부 수립 20주년 기념 우표입니다. 196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우표에서 당시 막 산업화의 불길이 솟아오르는 그와 같은 상징적인 도안과 함께 정부 수립 건국 20주년을 기념하는 그 우표입니다. 이날에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외국의 원수들이 또는 의회 대표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20주년을 축하하는 그와 같은 전보를 보내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신문에서 스크라이브한 기사인데요. 건국 20주년 축하, 영여왕 등이 전문해서 박 대통령은 14일 오후 다음 나라의 원수 및 의회 지도자로부터 건국 20주년 축전을 받았다 하면서 미국 대통령, 영국 여왕, 서독 상원의장, 캐나다 총독, 월남 대통령, 이스라엘 대통령, 말라가시 대통령, 벨기에 대통령, 인도네시아 대통령입니다. 해마다 광복절에 외국의 원수들이 이와 같은 축전을 보내오는 것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축전입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지난 2010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코리안 인디펜던스 데이를 기념한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지난 52년간 미국과 한국은 더없는 우애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코리안 애니 인디펜던스 데이를 맞이한 것을 축하를 했습니다. 올해가 돼도 역시 축하가 날아올 겁니다. 그 영어로 된 문장에서는 분명히 The 70th anniversary of Korean Independence Day 그럴 겁니다. 그와 같은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정부가 주도하는 여러 가지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1968년 8월 15일 오전 9시 대통령께서는 국립묘지에 참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효창공원에서 공식적인 경축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정오 12시 서울시장이 보신각을 타종했습니다. 보통 33번 했는데요. 3.1운동 당시에 33인을 기념해서 보신각 타종 33회를 함으로써 정부 수립 건국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오후 6시에는요. 박 대통령 내외께서 내외빈을 초청해서 경복궁의 경회를 위해서 연회를 개최하였는데 그날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약 600명 내지 700명의 각 서울에 주재하는 외교관을 비롯한 정부 요인들이 다 참석해서 성대한 축하 연회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고궁이 무료로 개방되었고요. 오후 6시에는 시민위안 예술제가 장충체육관에서 벌어졌고 전국에 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8년과 마찬가지로 꽃전차가 세 대가 운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버스와 택시에는 앞으로 17일까지 3일 동안 국기를 태극기를 개양하라 하는 그와 같은 또 지시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1968년 건국 20주년, 정부 수립 20주년 행사는 58년,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각 언론사도 건국 20주년을 기념하는 특집을 내었습니다. 보여드리는 이 신문은 격동 속의 건국 20주년 해서 20주년의 주요 일지를 연도별로 주요 사건의 사진과 함께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란과 혁명 속에서도 지금 우리는 근대화의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있다. 새로운 나라를 힘차게 알차게 건립해 가고 있다는 그와 같은 시대적인 어떤 소명감과 자부심이 이러한 언론의 특집에 잘 배어 있습니다. 정부 30주년 기념을 하는 우표입니다. 보여드리는 것은 197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우표에서 정부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우표가 어김없이 1978년 건국 30주년을 맞이해서 발행되었습니다. 이때는 다 아시다시피 유신 말기에 정치적으로 혼란기였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대대적인 경축 행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부 수립 30주년 경축연이 16일 오후 30분부터 세종문화회관에서 저일권 의장, 민복기 대법원장, 최규하 국무총리 등 3부 요인 1,20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라고 정부는 각 신문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과 시련 속에서도 그의 생일을 잊지 않고 어김없이 성대하게 기념하였고 각 언론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어느 신문사의 사설입니다. 제가 검토한 신문은 한두 신문이 아니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일보 등 당시 주요 신문 전부입니다. 그 모두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당시는 신문사가 정부의 친화적인 신문도 있고 정부의 비판적인 신문이 있다고는 하겠습니다만은 이 건국 30주년을 기념하는 그 정신에서만큼은 좌우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의 사설은 광복 33년, 건국 30년 이렇게 해서 어전 아닌 자주 자존의 민족 중흥의 역사를 맞이하고 있다 하는 그와 같은 취지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30년의 의미. 이제는 청년의 시대를 지나가고 장년의 노숙함에 접어들었다. 당시 동아일보의 그 유명한 고바우 영감의 만화를 보면은 그와 같은 이제 40년, 나이 40대가 되면은 장년으로서 좀 더 노숙하고 성숙한 어떤 그런 인간이 된다 하는 그런 취지로 우리의 건국 30주년을 기념하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8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40주년을 맞이해서는 이때는 다 아시다시피 88년 9월 달에 서울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온 국력이 그 서울올림픽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공식적인 행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고 모든 어떤 정부의 역량이 올림픽 준비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은 이런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해마다 또는 10주년마다 정부 수립과 건국을 축하하면서 보신각 타종을 해왔는데 그것만큼은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보여드리는 이 화면의 사진은 건국 40년 올림픽의 종이 울린다라는 제목하에서 서울시장이 보신각 종을 그날 12시에 33번 타종하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정부 수립, 건국에 관한 기억은 끊어지지 않고 면면이 이어져 왔다라고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는 화면은 정부 수립 5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우표입니다. 이때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죠. 김대중 정부는 그 이전 정부에 저항을 해서 민주화 운동을 이끈 분입니다. 이 한국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이분이 집권하는 이때에 김대중 정부는 정부 수립 50주년을 그 이전 노태우 정부나 박정희 정부보다도 더 성대하게 개최하였습니다. 이 기념 우표는 뭔가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떠오르는 태양을 오른쪽으로 비키면서 우리 한국인들이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 이것을 가지고 김대중 정부는 제2의 건국이다 그랬습니다. 제1의 건국이 48년 8월 15일이라면은 지금은 제2의 건국이다 할 만큼 건국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키면서 국민의 정신을 하나로 모으는 어떤 그런 슬로건으로 우리의 예, 저 건국을 축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요,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50주년을 기념하는 공식 행사에 있어서 경축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옆에 이희호 여사도 영부인도 앉아 계시고요. 하는 일이 정부 수립 50주년 공식 기념 경축식인데 그 당시는 다 알다시피 IMF 경제위기에서 IMF 관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개혁을 성공해서 빨리 IMF로 탈출하자. 그리고 이 경축식이 끝난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현대사 체험전 50년 역사라는 당시 모 신문사에서 조선일보인가요? 마련한 그 저 사진전에 참여를 해서 정말 준비를 잘했다 하는 거, 그러한 그 저 축하의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50주년 경축식에서 행한 공식적인 기념사는 다와 같습니다. 그 두 번째 벼락을 보이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은 경축년에서 건국 54년 참으로 고통스럽고 기구하며 시련이 많은 역사였으나 우리 국민은 모든 도전에 과감하게 응전, 고비고비마다 성공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해고했습니다. 응전이 네 차례 크게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건국, 6.25 전쟁에서의 공산화 저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 건설, 투표에 의한 정권교체, 요 네 가지를 4대 응전의 사례로 들었습니다. 건국, 첫째, 둘째는 6.25 전쟁의 방어, 셋째는 경제대국의 건설, 세계 11위, 지금은 뭐 세계 17위로 떨어졌다고 그럽니다만은 세계 11위 경제대국의 건설, 네 번째는 투표에 의한 평화적인 정권교체. 이 4대 응전의 사례를 김대중 대통령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IMF 관리체제라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혁에 성공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건국을 그분은 강조를 하셨어요. 이게 건국 50주년을 맞이한 김대중 정부,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의식이었습니다. 그 10년 뒤에 건국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때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부 수립이라 하지 않고 건국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그러나 건국이니 정부 수립이니 어느 쪽이 옳으니 뭐 두 개의 의미는 다르니 이와 같은 시중의 속설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아무 내용이 없는 하나의 입담에 불과하다는 걸 제가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그 시대에 48년 당시에 신문이나 잡지나 여러 사람의 언설이나 정부의 공식적인 행동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부 수립과 건국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언젠가 다시 한번 이 문제는 다시 꺼내서 호되게 그와 같은 시중의 속설을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정부는 건국 60주년을 공식적으로 기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기적의 역사 이제 환갑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건국 60주년을 공식적으로 경축하는 광화문에서 열린 정부 경축 행사에 나오셔서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를 부르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이 대통령께서는 회고하시기를 지난 60년은 성공의 역사였다 그랬습니다.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과 동일한 역사의식입니다. 건국, 전쟁 방어, 경제대국 건설, 그리고 평화적인 정권교체, 그 위대한 어떤 업적을 갖는 국민, 그것을 비록
정당은 다르고 정치적 입장은 다릅니다만은 이명박 정부도 그대로 계승하여서 지난 60년은 성공의 역사였다고 만세를 부리고 있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화면입니다. 자료들입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역사는 연속적입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건국 이래 매 10년마다 정부는 이 나라의 성립을 경축하고 축하하고 우리가 이룬 업적을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했습니다. 하나 된 국민으로서의 역사의식을 확인해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건국 70주년을 기념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관계부처나 요로요로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과연 그런가? 물론 광복절 공식 행사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 나라가 드디어 고희를 맞이했습니다. 역대 정부가 10년마다 그의 경축을, 그의 건국을, 그의 정부 수립을 기념해 왔는데 이제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무슨 근거로 역대 정부가 해온 일을, 심지어는 자당이 가장 중요한 정치인으로 받들고 있는 김대중 정부조차 성대하게 행한 정부 수립, 제1의 건국을 경축하는 행사를 중단하려 하는가? 무슨 이유인가?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어느 나라 정부인가? 이 정부의 실세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으로서 어떠한 역사의식을 갖고 있기에 그와 같은 오만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가? 저는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한 달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정부가 건국 70주년 행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주 낮은 수준이라도 정부가 그런 행위를 해 주신다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다소 과격한 오만하다는 그 비판을 제가 한 달 뒤에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은 저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실세의 그런 오만 방자한 그와 같은 역사적 망동을 앞으로 가차없이 더욱더 날카롭게 비판해 가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